네, 안녕하십니까.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또 내일 되면은 또 주식시장이 또 열리죠. 또 내일 또 미리 또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막 간단하게 한 30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면에 보이는 것은 엔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인데 요거는 이따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엔캠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네. 어떻게 급등했겠습니까? 급등해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재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재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엔캠이 급등해서 누군가는 또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불행이라고 할까요? 뭐,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재미를 못 본, 예. 아주 좀 아쉬운 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예, 밑에서 바닥에서 5만원, 6만원, 뭐 7만원 요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은 요 어려운 장에서도 크게 대박이죠. 대박. 예, 대박 재미를 보셨고 반대로 나도 먹어보겠다고 이 꼭대기 13만원에 들어가신 분 한마디로 뭐 속된 말로 죽을 맛이죠. 한마디로 예. 그냥 한순간에 똑같은 종목을 매수하면서도 누구는 재미있게 대박을 맞고 누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이런 시간 네. 과연 왜 그럴까? 주식의 기본을 누가 철저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뭐 그것이 이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누구보다 싸게 선점해서 비싸게 파는 이런 거면은 막 끝나죠. 예. 이제 올라갈 종목을 이제 선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뭐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경험 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또 스마트폰에서 또 새로운 또 역사라고 할까요?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S24, 그 다음에 기존의 강자 아이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결이죠. 새로운 국면에서의 대결인데 과연 갤럭시 S24가 이제 아이폰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갤럭시 S24는 이제 최초의 AI폰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죠. 최초의 AI폰. 그래서 폰에 AI 기능이 탑재된 네. 갤럭시 S24와 기존의 뭐 최강자 아이폰 네. 또 대결도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 아이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뭐다 AI폰 네. AI폰을 출시한다고 하겠죠. 네. 뭐 출시 안 할 수가 없죠. 네. 출시 안 하면은 예, 아이폰이 출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 삼성에게 먹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기존에 뭐 우리가 애플 아이폰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결국은 이 AI의 강력한 기능 여러분들 AI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AI 인공지능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인공지능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좋은 점이 뭐냐? 인공지능의 좋은 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가능하게 해준다.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요거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가능하게 해준다. 뭘 가능하게 해주냐? 바로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났던, 아니면 하고는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이런 많은 것들을 뭐다?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AI 쪽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십니다. 얼마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예, AI를 이용해서 내가 기존에 정말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마음은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해주는, 예, 이런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역시 AI 쪽을 네,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공부는 좀 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빠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 뭐 삼성, 뭐 애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뭐다? 여러분도 이제 AI에 어떻다? AI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여러분의 자본을 어떻게 AI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더불어서 로봇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투자 안 하겠어요. 나는 투자 안 하겠어요. 땡큐. 땡큐. 예. AI라든지 로봇에 투자 안 하겠다. 아, 고맙죠. 아, 그러신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고맙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가 먼저 좋은 가격에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선점할 수 있고. 안 하겠다 하신 분은 꼭 어디 가서 매수합니까? 안 하겠다 하신 분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 1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지금 10,000원. 예. 10,000원. 1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매수 안 해.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90,000원. 이제 100,000원 가면 매수합니다. 100,000원. 아이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겠구나. 참다가, 아이고, 이제라도 매수해야지. 안 되겠다. 예, 총 출동.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면은, 예, 이렇게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0,000원에 그냥 참다가 이제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10,000원에 사주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 너무 고마운 일이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고맙다.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 예. 고맙긴 하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표현하진 않죠. 왜? 뭐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00원에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돈 벌어보려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라도 산다고 하면서 이제 10,000원에 덤벼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꼭 관심 가질 AI 쪽, 로봇 쪽, 이쪽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이 꼭 관심 가질 종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네. 그리고 특별 보너스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보너스 종목은 뭐다? 특별 보너스 종목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오늘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번 주 초급등 상한가 두방. 예. 상한가 두방. 보장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보장은 못하고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기대. 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 예. 이번 주. 아이고, 또 마. 월화수목금. 이번 주 월화수목금,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이 사이에서 상한가 두방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특별 보너스 종목이다. 네, 요거고요. 그러나 이 특별 보너스 종목은 좀 변동성이 세요.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렵고요. 요거는 이제 무료방, 우리 탑클럽 무료방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클럽 무료방에 들어오면은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집중적인 리딩 관리까지 해드리죠.
매도할 때까지 또 리딩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이 있었는데 지금 무료 카톡방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네이버 밴드 방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네이버 밴드 방 그 링크를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채팅창 확인해 보시면은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가입하는 그 링크가 있죠. 그 링크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밀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예,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또 채팅창을 또 찾지 못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네, 해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네. 그래서 유튜브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거기 확인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신 분은 요 제목 있죠? 제목. 탑클럽 고광현 갤럭시 S24대 아이폰. 네, 꼭 관심 가질 AI 로봇주는. 요것을 툭 치면은, 네, 툭 치면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설명 글이 나오죠? 설명 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밑 여기 보면 이제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입장이 막혔어요. 입장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여기 무료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여기 영어 링크가 되어 있죠. 예, 무료 네이버 밴드. 예, 네이버 밴드 주식방 입장 가입 요 영어로 된 부분 링크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엠뱅골드 탑클럽 예, 무료 주식 밴드. 그래서 네이버 밴드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면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있죠. 예.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이제 아마 입장할 때 뭐 네이버 가입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아까 링크 눌러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서 탑클럽 클럽이 아닙니다. 예, 탑클럽입니다. 탑클럽을 검색해서 입장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밴드로 보면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갤럭시 S24 관련해서 예, 베일벗은 첫 AI 폰 갤럭시 S24 갤럭시 링 또 깜짝 공개 이런 식으로 갤럭시 S24와 갤럭시 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뉴스 기사를 또 올려놨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거, 그날그날의 핵심적인 뉴스라든지 기사들, 네,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실시간 리딩도 같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카톡방하고 네이버 밴드인데 지금은 이제 카톡방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은 역시 뭐 여기도 똑같이 실시간 리딩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특별 보너스 종목은 예, 특별 보너스 종목은 어디? 예, 특별 보너스 종목은 여기 예, 무료 네이버 밴드 방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세 폭발입니다. 예, 시세 폭발 가능성 예, 시세 폭발 가능성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사인 나오면 네, 매수 사인 나오면 매수하시면 되고 매수 사인 없으면은 뭐 지켜만 보기만 하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지켜보면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꼭 관심 가질 AI 로봇주 요건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엔캠을 좀 능가할 수도 있죠. 엔캠 바닥에서부터 지금 크게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뭐 100% 이상까지도 좀 났었는데 이렇게 100% 이상 가는 종목 네. 어디 AI 쪽에서 로봇 쪽에서 충분히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터집니다. 충분히 터져요. 네. 여러분들 정말입니까? 예. 그쪽에서 크게 터진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과거에 2차전지를 보십시오. 2차전지 여러분들 2차전지 잘 아시죠? 이거 잠깐만요.
2차 전지 잘 아실 텐데 2차 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네. 과거 2차 전지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2차 전지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거의 뭐 만 3년, 4년 동안 줄기차게 올라온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네. 요즘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그 힘을 AI, 그 힘을 AI와 로봇에 지금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은 미리 AI 로봇에 미리 선점을 들어가라. 선점 들어가서 좀 만원에 살 거, 만원에 살 수 있을 때 만원에 사야지. 꼭 5만원에 사고, 7만원에 사고, 또 10만원에 사가지고 또 물렸네, 맞네. 물렸네, 말았네. 아, 이런 시장이 있네. 어쩌고 저쩌고. 아, 한국 시장 개딱같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살 수 있을 때 밑에서 잘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탑클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AI 쪽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은 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요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요 종목이죠, 종목. 네. 마음 AI를, 네. AI 쪽에서 마음 AI, 아예 그냥 회사명에 아예 그냥 AI가 있죠. AI가. 네. 회사명에 AI가 있는데 지금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 예. 회사명에 AI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2600개 중에 AI자 들어간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AI가 들어간 종목.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AI가 들어간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몇 개. 예, 종목 몇 개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크게 올랐던 것이 어떤 거 있습니까? 셀바스 AI가 크게 올라왔었죠. 셀바스 AI. 예, 셀바스 AI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크게 올라왔었죠. 셀바스 AI가. 네. 10배 올라왔어요. 10배. 셀바스 AI가 10배. 여기 한 3,000원, 4,000원에서 예, 여기 한 3,000원, 4,000원. 네. 아마 4,000원. 예, 4,000원. 셀바스 AI가 4,000원에서 그냥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36,000원까지 4,000원에서 불과 서너 달 사이에 한 900% 올랐죠. 900% 올라갔던 것이 이제 셀바스 AI죠. 네. AI가 우리나라 종목에 AI 들어간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튈 수도 있고 강하게 한번 튀어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긴 한데요. 일단 저는 요거보다는 그동안 안 올랐던 거 마음 AI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900%씩 빵빵 올라갔었는데 마음 AI는 이제 예, 안 올랐습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만. 워밍업이라고 하죠. 워밍업. 예, 여기서 바닥에서 살짝 튀어 올랐다가 살짝 오르락 내리락. 예, 지겨운 진자운동처럼 아주 들락날락 하면서 아주 지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누가? 세력들이. 주포들이. 오케이. 우리 이제 매집 완료됐어. 매집 완료됐어. 땡기자. 하면 이제 땡기는 거죠. 예, 쭉 땡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 AI. 네. 아마 올해 2024년도에 가장 크게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29,700원인데요. 뭐 3만원 이하면 29,700원이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 가격이죠. 아직은. 네. 아주 뭐 최바닥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뭐 괜찮은 가격이죠. 29,700원이니까 아, 3만원 이하권. 네. 뭐 3만원 네.
3만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뭐 매수 매도 여부는 뭐 여러분이 각자 이제 매수 매도 여러분이 뭐 혼자서 이제 각자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무료방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네이버 밴드 그 무료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뭐 매수 이런 매도 이런 사인들을 또 해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매수하신 분들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 AI 네, 그렇고요. 네. 아직 뭐 그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이쪽은 실적은 없어요. 실적은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실적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가는 섹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솔트룩스 마음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솔트룩스도 역시 봐야죠. 원래 인공지능 쪽 그동안에 아주 빌빌빌빌 싸다가 2022년도에 빌빌빌 싸다가 작년도 2023년도부터 인공지능주로 이제 시장이 우뚝 선 종목이죠.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는데 지금 3만 450원 네, 요 정도 가격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트룩스 네. 뭐 들어가신 분은 뭐 매수 가격이라든지 뭐 손절 가격이라든지 뭐 목표 가격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네, 들어가신 분들 그러나 이제 무료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매수 아니면 손절 그 다음에 뭐 목표 가격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또 매도 사인까지 또 드리니까 또 편안하게 따라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지났네. 오늘 한 3, 40분 내로 빨리 좀 끝나려고 했는데 네, 또 휴일이라고. 네. 로봇주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봇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SBB테크죠. SBB테크 SBB테크를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무료방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지금 바닥에서 지금 네, 뭐 싸게 매수하신 분은 한 3만원대 3만원 후반대 매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42,500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네. SBB테크 뭐 지금 42,500원인데 뭐 이 정도 가격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괜찮냐? 저기 누군가는 여기 최고점이 95,000원이었죠. 누군가는 막 95,000원일 때도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뭐 지금 그로부터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지금 뭐 42,5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더 난 가격인데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로봇인데 로봇 예. 미래의 먹거리인 로봇인데 42,500원에 뭐 매수 뭐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뭐 너무너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거 돌파 이 최고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95,000원이라고 하는 이 최고점이 뭐 훌쩍 돌파해 버리죠. 뭐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막 100%에서 뭐 150%까지도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BB테크죠. 네. 그 다음에 로봇주에서 이런 것을 좀 보고 있죠. 네, 유진로봇. 네, 유진로봇은 아까 SBB테크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죠. 아, 차트가 바닥보다는 지금 바닥보다는 지금 조금 네, 이격이 벌어져 있죠. 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급등하고 갔었는데 예, 지금 가격 예, 유진로봇 이것도 뭐 좋은 가격인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690원인데요. 네. 이것도 유진로봇, 뭐 물류로봇 쪽, 뭐 청소로봇 쪽에 예, 크게 예, 또 히트칠 확률이 높은 종목이죠. 여러분 로봇이 만약에 일상화된다. 여러분 만약에 로봇이 만약에 일상화된다고 하면 어디에 가장 먼저 로봇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집이죠. 집 안으로. 한마디로 청소로봇이
가장 유행할 수가 있죠. 뭐 지금도 청소 로봇이 있습니다만은 청소 로봇도 없는 집도 많죠. 청소 로봇 없는 집이 많은데 이제 점점 이제 청소 로봇이 이제 완전히 일상화. 마치 뭐 TV처럼 TV. 뭐 과거에 우리가 TV가 없었던 집들이 많아요. 저도 뭐 시골 과거에 이제 어릴 때 시골 촌동네 살았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었던 집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땠어? 시간이 지나서 지금 TV 없는 집이 없죠. 네, 뭐 한 집에 뭐 몇 대씩도 있고 그런데 청소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집에 어때요? 이 청소 로봇이 이제 아이고 누구네도 샀어? 누구네? 아이고 나도 청소 로봇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아, 그거 써봤더니 너무너무 편리하더라. 너무나도 뭐 자동으로 다 청소가 되더라.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진 로봇도 아마 크게 다시 한번 히트, 요 앞에서 작년에 히트 이렇게 쳤죠. 예, 이렇게 쳤었는데, 다시 한번 히트를 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진 로봇. 네. 청소 로봇 쪽에서 뭐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로봇이 저는 스맥을 보고 있습니다. 스맥. 네, 스맥. 스맥도 역시 작년에 좀 히트 쳤죠. 네, 작년에 역시 8월 아까 유진 로봇과 같이 작년에 이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 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오락가락 조정을 보이고 있죠. 조정을 보이고 있고. 네, 제일 싸게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한 3,700원.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이 많아지니까 또 기침이 또 숨어 있다가 또 튀어나오네요. 예, 3,700원이 제일 쌌었는데, 뭐 지금 가격, 얼마 전에 뭐 5,000원까지도 넘었었죠. 다시 조정받아서, 지금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이 4,310원. 4,310원. 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스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맥의 특징? 스맥의 특징은, 요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적이 나오는 로봇이다. 실적이 나오는 로봇. 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쪽 대부분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재무제표 보면은 뭐 영업이익 적자, 뭐 순이익 적자, 뭐 매출액은 조금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인데 스맥은 특징이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스맥이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맥이라고 하는 것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떻다? 요거는 네. 여기 재무제표로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1137억이죠. 매출액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매출액이 1137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순이익 마이너스. 적자죠. 2021년도에는 1285억. 매출액은 증가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이익 마이너스, 순이익도 마이너스. 2022년 들어서 매출액은 1600억.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1600억으로 증가했고, 이때서 비로소 영업이익 117억. 영업이익은 117억. 순이익은 97억으로 이제 흑자전환이죠. 영업이익 흑자전환, 순이익 흑자전환 하면서 흑자전환 이루었습니다. 네. 작년에 어떠냐, 작년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분기, 1분기 449억, 2분기 480억, 3분기 400억, 뭐 4분기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400억만 하더라도 올해 일단은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액은 한 1700억 이상. 역시 뭐 계속해서 3년 연속, 4년 연속 늘어나고 있죠. 1700억 이상. 영업이익은 한 200억. 영업이익은 200억. 순이익도 한 200억 가까이. 아직 뭐 정확한 발표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가까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이 바로 이제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뭐 비밀인데, 요거는 비밀인데, 네.
일단 제가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무료 방송에서는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런 비밀급 차트 분석을 또 다른 전문가들도 또 유튜브 많이 보죠. 우리 탑클럽 유튜브를 우리 주식 전문가들도 많이 봐서 그걸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맥은 이제 보면은 오랫동안의 조정을 보셔서 이제 뭐다 훨훨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시세 분출, 뭐 SBB테크, 뭐 유진로봇, 스맥, 뭐 다 좋습니다. 어느 게 또 가장 크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맥도 가게 되면 또 크게 갈 종목 중에 하나다.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또 비밀 누설, 천기 누설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하고 AI 쪽 여러분이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무료방, 예, 무료방에서 무료 밴드방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리딩 사인 드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매수 매도 할 수도 있는데 매수 매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요걸 언제 막상 매수했는데 올라갈 때 5% 수익 날 때 팔아야 되는지, 10% 수익 날 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50% 수익 날 때 100% 수익 날 때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우리가 뭐 어떤 거든 간에 경험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내가 주식을 5년 했다, 10년 했다고 해서 주식이 아는 게 거의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동안에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열심히. 그 열심히 안 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우리 탑클럽 고광현, 고광석 대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5년입니다. 55년?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55년? 55년의 주식 경험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오직 우리 탑클럽에서만 여러분이 55년간에 저 고광현하고 고광석 대표의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 또 전수를 해드립니다. 네. 다 전수를 여러분에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주식 전문가들에게는 전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식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탑클럽의 내용들을 더 그냥 공부해가지고 또 마치 또 자기 것인 양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또 많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뭐 젊은 주식 전문가들도 많죠? 젊은 주식 전문가들 많은데 주식을 경험하면은 몇 년을 했겠습니까? 뭐 10년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 뭐 몇 년 경험했다고 해서 어떤 차트 분석을 알았다고 해서 뭐 어떤 기법을 알았다고 해서 주식 전문가 차트라든지 뭘 어떤 기법을 몇 개 알았다고 해서 주식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네. 요거 저는 뭐 한 주식 경험 최소 10년. 네. 주식 경험 최소 10년이 안 되면은 네. 주식 전문가를 하질 말아야 돼. 예. 그렇게 딱 막아놔야 되는데 요새 뭐 그런 거 막아놓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얼마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동영상을 보고서 그걸 또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가야 될 것인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가실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저도 뭐 매일경제TV 소속이긴 하지만은 매일경제TV 뭐 방송 안 봐도 좋습니다. 뭐 안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안 봐도 좋습니다. 오직 탑클럽의
저 고광현, 그 다음에 고광석 대표의 이 55년간의 실전 경험만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뭐 외국인이 두렵겠습니까? 기관이 두렵겠습니까? 세력들, 주포들이 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 경쟁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네. 게다가 아시겠지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이제 무료방송에서 뭐 감출 것은 감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에서는, 유료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진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료방송에서는 저보다는 이제 고광석 대표죠. 예, 저보다는 고광석 대표가 메인으로 진행하면서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진짜 목이 터져라. 여러분이 아마 만약 유료방에 들어오셔서 하면, 아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곧 병날 거 아닌가? 아이고, 목이 그냥 완전 맛이 갈 것이 아닌가? 이제 걱정될 정도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예, 엄청난 상 1% 탑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네,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은 유료방으로 들어오시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아까 무료 네이버 밴드 소개해드렸죠. 예, 무료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특별 플러스 종목, 예, 특별 플러스 종목 이제 요거 무료 네이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매수 사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엄청나게 이번 주 월화수목금이죠. 월화수목금 내에 예, 상한가 두 방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막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고 상한가 두 방은 한번 기대는 할 수가 있다. 예, 제가 한 방도 아닙니다. 한 방 나오는 순간 두 방입니다. 예, 한 방 나오는 순간 두 방이고 결론은 이제 상한가가 한 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한 방 나오면 바로 두 방이 갈 종목입니다. 네, 요 특별 플러스 종목은 좀 변동성이 심해서 요 무료방 이 지금 방송에서는 소개하기 어렵고요. 예, 여기 네이버 밴드 여기 네, 무료 네이버 밴드 여기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확인해서 무료 밴드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가입해서 영어로 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료 쪽 있으신 분은, 예,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여력이 있으신 분은, 예, 손다건님 반갑습니다. 하시는 분은, 예,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시오. 이 사람, 예, 고광석 대표. 잠깐만요.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고광석 대표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뭐 똑같습니다. 예. 네. 거의 뭐 보정이 없으니까 뭐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이 정말 주식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사람 고광석 대표를 꼭 만나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 자,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들은 알 필요가 없어. 오직 이 사람, 고광석 대표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네. 예, 거기에 저는 이제 서포트, 고광현. 예, 저는 이제 고광현은 이제 살짝 서포트. 예, 제가 뭐 앞장서서 메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살짝 서포트. 예, 뒤에서 살짝 서포트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 알 필요가 없어. 주식하면서. 이 사람만 알면 돼. 고광석 대표만. 진짜입니다. 진짜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뭐 조금이라도 뻥 없습니다. 이 사람만 알면은 여러분의 주식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고광석 대표 한번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러 오기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지난번 엔캠 초급등이었죠. 엔캠 초급등 파격 이벤트로 2 플러스 1 2개월 가입하면은 1개월, 네, 2개월 가입하면 1개월 추가는 2개월에 176 플러스 1개월 추가, 1개월은 88 플러스 11 추가. 그래서 지금 2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이거 55년 55년간의 실전 주식 그로 인해서 한 비밀 교육을 전수받고 고스란히 내 것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무지막지한 것들을 이 사람 바로 고광석 대표가 거의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살짝 서포트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2+1 이벤트 뭐 진행 이제 내일부터 본격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이니까 좀 진행해서 같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몇 명 볼까요? 뭐 엔캠들 엔캠 뭐 절반씩 절반씩 수익 실현해서 크게 수익 났죠. 엔캠 크게 수익 났고 네. 지금 그 후속주 엔캠보다도 더 기대되는 후속주 엔캠보다도 더 기대되는 후속주가 있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기다리는 후속주 네, 요거 여러분들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매집해서 엔캠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런 수익률 외에도 여러분 엄청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고광석 대표가 남긴 글인데 최근에 회원분들이 많이 이제 후기 글을 남겨주셔서 그거에 답장글로 이렇게 남겨드린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 회원가입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가르쳐드렸습니다. 뭐 고광석 대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막 회원가입 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가입하면 수익 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만하고 예, 그러죠. 보통 그래서 회원가입을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요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료 회원님들은 수익이 늘어나고 진짜 투자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새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몇 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몇 분만? 어제도 몇 분 좀 봤었는데 지난번에도 네. 뭐 오늘은 다른 분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무료 톡방에 계신 분들 자금 사정상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방에서 눈팅만 하다 가입한 지 아직 만 2년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작년 하락장에도 계좌 총 수익률이 20% 가까이 됩니다. 고광현 대표님은 카톡방에서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고광석 대표님은 또 다른 매력과 카리스마로 종목 쪽집게 과외해 주십니다. 수익률 높은 인생 종목 등 매도 안 하고 보유하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장 고 대표님 교육과 리딩으로 더 많은 수익 실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비 아끼다 상승장 수익 놓치지 마시고 합류하여 성공 투자하세요. 후회는 아마도 늦게 가입하신 걸 후회하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아무리 정회님들이 말씀드려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 성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해서 주식시장의 매서운 전쟁터에서 같이 무장을 해서 승전보를 울리시기 바랍니다. 빠른 선택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같이 힘을 내서 걸어갔음 합니다.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셨고요. 한 분만 더 볼까요? 네, 한 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유료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해외에 있어서 시간차로 방송 참여나 실시간 참여가 늘 힘들었어요. 참여 부족이 많이 부족한 회원입니다. 네, 해외에 계시니까 시차로 또 많이 좀 어려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최초의 특별한 날이기에 멀리서 감사글 올립니다. 제 계좌에 40% 이상, 60% 이상이 충분하게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모든 시간이 충분치 못해도 두 분 대표님 리딩 하에 부족함 없다는 생각에 감사글 올립니다.
몇 달 동안 상황이 안 되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신뢰로 마음이 굳건하니 오늘같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두 대표님 진심 감사 인사드립니다. 평생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입니다. 해외에. 아예 유료방송에 참여를 못해도 불안한 게 없어요. 불안한 게. 불안하지가 않대요. 예, 불안한 게 없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해외가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해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해외에 있어도 방송에 실시간 방송 참여를 못해도 불안하지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고광석 대표가 메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상위 1% 탑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 이것을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녹화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교육과 멘탈 관리, 주식 관리, 전천후 관리, 여러분이 주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55년간의 이런 실전 경험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해서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1개월은 10일 추가고요. 지금 1개월 추가해서 파격, 예, 2 플러스 1 파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람, 고광석 대표, 저를 만나러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광석 대표를 여러분들 꼭 만나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식을 100%짜리, 내가 100%짜리 주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고광석 대표를 만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거의 틀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들어오실 분들 빨리 오셔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면은 인터넷 결제 있죠? 인터넷 결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눌러서 바로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하실 분들은 ARS 전화 간편 결제죠. 카드로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은 이제 전화 1588-0648이 있고요. 입금 계좌번호로는 이제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계좌번호 매일경제TV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결제 관련해서는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 방에서 별로 재미없다 이러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바꿔서 변경해서 우리 탑클럽으로 바로 방 변경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인터넷, 네, 여기 다른 전문가 방에서 방 변경 바로 가능하니까 다른 전문가 재미없다, 아 손실이 막 쌓인다, 물려버린다 했다면 뭐고 뭐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뭐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옮겨야지. 빨리 와서 상위 1% 탑시크릿 비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인터넷 결제 링크 이것도 같이 계좌번호 같이 복사해서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터넷 결제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인터넷 결제 링크 누르시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 네. 네, 요런 화면이 뜨니까 로그인 해야 되겠죠. 로그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 안 되신 분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제 기간, 유료기간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해야 되는데 2개월이 제일 혜택이 많죠. 네, 2 플러스 1이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2개월 혜택하시면 되겠죠. 2개월이 좀 부담만 된다 하면은 1개월 플러스 10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날짜, 오늘 21일, 뭐 오늘 날짜에도 되고, 아, 내일부터 하겠다 하시면 내일부터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VIP 녹화방송을 미리, 좀 시간 되는 대로 뭐 한 이틀치라 3일치라도 하루에 한 2시간이 보거든요. 2시간. 하루에 한 2시간이면 하루치가 되니까, 왜냐면 1.5배속으로 이제 말하는 부분만 빠르게 보면 하루에 한 2시간이면 보니까
그래서 녹화 방송 미리 보서 봐서 내일 또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오늘 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은 뭐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신용카드나 뭐 AIS 결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뭐 선택해서 이제 결제 누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결제하기 눌러서 바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ARS는 이제 전화로 이제 02죠. 예, 02-3490-4679로 전화해서 이제 거기서 전화하면서 이제 카드 결제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아, 이런 거 좀 불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은 이제 입금계좌죠. 입금계좌, 우리은행 계좌, 아, 여기 있으니까요. 요거, 요쪽으로 입금해서 입금하고 나서 이제 여기 1588-0648 고객센터죠. 이쪽으로 전화해서 이제 탑클럽으로 지정 신청해야 돼요. 인터넷 결제나 AIS 결제는 이제 바로 이제 탑클럽으로 이제 결제가 바로 완료가 되는데 입금할 때는 이제 수동입니다. 입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입금했으니까 탑클럽 유료 회원으로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전화번호 1588-0648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1588-0648 이쪽으로 전화해서 이제 탑클럽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고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9시 월요일 아침 9시가 돼야 이제 가동이 되는데 전화하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연결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무료방에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무료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그러면은 무료방에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아니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톡으로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고객센터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갤럭시 S24 그 다음에 아이폰의 대결, 이제 새로운 이제 AI폰 속에서 이제 과연 누가 승자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뭐다, 주식에서 우리는 AI 쪽 로봇 쪽 그래서 꼭 관심 가질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방에서 관심 가지는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보너스 종목으로 이번 주에 상한가 두 방. 요거는 한 방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한 방 나오느냐? 이번 주에 한 방, 상한가 한 방 나오느냐가 문제지, 한 방 나오면 두 방 간다.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무료 네이버 밴드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그거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유료방, 바로 우리 탑클럽 유료방으로 오셔서 요거 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아까 해외에 계신 분들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녹화 방송 다시 보기 들을 수가 있고,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매수라든지 매도 또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드리니까요. 문자 받고 문자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말 오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